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국가적 위기라면 지역은 여기에 더해 수도권 쏠림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절대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이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여섯 번째 시간 인구 소멸의 위기, 이민 정책도 대안이다. 이번에는 깊이 있는 대담으로 현안을 빠르게 진단해보는 코너죠. 순천향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인 임동진 교수와 함께 지역을 살리는 이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다시 이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연구자로서 외국의 그 저출생 고령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들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1.5 정도 됩니다. 1.5. 그러니까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1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뭐냐? 이민자 유입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 저출생 문제는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민으로 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민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이민에 대한 시각과는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 이민자라든지 그동안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간 뭐 4년, 5년 정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이민 정책을 추진했다면 그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정주형으로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정주하면서 영주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것이 지금 최근에 보면 일본과 독일이 굉장히 숙련 노동자에 대해서 정주, 영주권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은 저출산 문제, 고령 사회 문제를 이런 이민 정책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측에서는 특히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 정책을 제안하고 계신데요. 어떤 방식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사실 그 저출산 또는 아니, 지역 소멸 문제는 모두의 관심사인데 사실은 제가 뭐 딱히 주장한 것은 아니고 이미 외국에서 이런 지역 소멸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풀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우리나라와 흡사합니다. 호주의 1990년대가 되면은 이민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정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지역 비자 정책입니다. 1990년대부터 호주가 지역 비자 정책을 취했는데요. 호주에서 영주권을 갖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고 전체 이민자 중에서 지금 현재 한 30% 정도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50%이고요. 외국인 주민은 더 많습니다.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냥 가만 냅두게 되면 이것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에 살아라고 하는 것이 20년, 30년 전부터 그 문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미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호주의 지역 비자 정책을 적용해 본다면 지역의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 이주자 혹은 뭐 계절 노동자를 받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올해부터 지역 특화 비자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이긴 한데 어쨌건 시행을 하고 있고, 계절 근로자는 말 그대로 농촌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계절성으로 필요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말씀인데, 어쨌건 지역 특화 비자를 통해서 상당 부분 호주나 캐나다가 그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에서 이민자, 이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신가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꼭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단일민족 내지는 한국민만 살다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선진 외국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차별 금지라든지 또는 인식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선진국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간 내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또 우리의 상황, 또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이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이민을 오고 또 우리가 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서로가 그런 측면에서 제도라든지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런 차이라든지 인식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신데요. 이를 끝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지방 소멸의 해법은 이민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여섯 번째 순서로 인구 소멸의 위기, 이민 정책도 대안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청 인구정책 이민국 김명신 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민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신설한 전라남도 인구 청년 이민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이민정책 개발 연구소 신선미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민정책 개발 연구소 신선미입니다. 오늘 그 지역 생존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명이 참 절절하게 다가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소멸 혹은 인구 감소 시대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청에서는 별도의 조직까지 신설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명신 국장님께서는 부담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의 조직이기 때문에, 게다가 나라님도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문제, 저출생 문제, 그리고 청년 문제, 그리고 이민, 지금 세 가지를 다 다뤄야 되잖아요. 굉장히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인구 업무, 그다음에 청년 업무, 이민 업무인데요. 모두들 저를 보면은 어떻게 하루를 생활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옆에서 커피도 좀 사주시고, 예. 식사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인구 문제 또 지역 소멸 문제,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실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은 국가 정책으로도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인구 전략 기획부를 세우겠다, 사회부총리급으로 세워서 이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지금 비전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인구청년 이민국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민 업무라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는지가 실은 솔직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이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우리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신선미 대표께서는 지금이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시기다,
이런 제언 그리고 주장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에 제동을 걸 때라고 생각하고 그 정책적 대안으로 이민 정책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구 감소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격한 이 인구 감소 속도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인구 변동을 야기시키는 3요소인 출생, 사망, 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출생과 사망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인위적 조절이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타지역으로 교육이나 취업을 통해서 그 이동을 하는 사회적 이동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민 정책도 사실은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민자 유입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인식할 지금이 저는 이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민 정책을 수립해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인구 청년 이민국을 신설했을 때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근데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몇백 조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0.72입니다. 1.0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면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을 받아들여서 생산인구가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생산인구가 전체 인구의 63% 차지합니다. 적어도 80% 이상은 생산인구가 차지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전라남도는 현재 초고령사회로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6.4%를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65세 이상 인구가 47만 명이나 됩니다. 이 생산 인구가 이 65세 이상의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들어있는 이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역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 청년 인구가 매년 8천 명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엊그저께 부산 쪽에서도 부산의 인구가 330만 명인데 6천 명의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현재 인구가 17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8천 명이 좀 청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도를 그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우리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 전라남도의 모든 생산 기반, 농업이라든지 우리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올 수도비 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민 정책과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민자를 문제 해결의 그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책 입안자들은 반드시 그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구체화하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동안 납세자이고 또 그들이 소비 주체이고 생산자이면서 우리의 경제 주체로서 지역사회 경제 활력에 반드시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민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주민과 이민자 모두를 중심에 두고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주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또 공동의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해 가면서 서로 공동으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이민자를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민자를 우리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민을 조금 더 주목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파트너로 좀 그들을 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주자, 이민자, 유학생 이 부분이 뭐 지자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까지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국가적인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가 기존의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국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세히 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10만 명을 입국을 시키면 이 10만 명이 지역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역으로 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일부 선진국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고, 즉 다시 말하면 특정한 이민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많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이민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이제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 5%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신선미 대표님께서는 지역 이민 정책 개발 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 그리고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역 이민 정책은 그 이민 정책이 국가 이민 정책, 지역 이민 정책 이렇게 나누어진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 이민 정책도 지역 이민 정책이랑 나란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지역 이민 정책은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서 지역 사회로 들어오면 결국은 각 지역 사회로 뿔뿔이 흩어져서 일하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역 이민 정책은 오히려 이제 통합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춰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출입국 외국인 현황 그 2024년 5월 통계에 보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43만 2,888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7.1%인 한 41만 명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미등록 외국인이고요. 그러면 이 전체 체류 외국인 중에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로 구분해서 단기 체류자가 한 19.7%가 있습니다. 이 단기 체류자는 관광 등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장기 체류자입니다. 이 장기 체류자는 다시 외국 국적의 동포랑 그다음에 실제로 지역사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 거주 외국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외국 국적 동포가 장기 체류자의 한 22.3%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순수 외국인은 결국은 이 등록 외국인인데 140만 9,950명입니다. 이 140만 명 되는 이분들이 유학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학생이 한 23만 4천,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한 17만 명,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 56만 명이 되는데 이 취업 외국인도 자세히 보면은 단순 기능 인력이 한 85.3%입니다. 단순 기능 인력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고용어 과제라든가 계절 근로자라든가 또 선원 취업으로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 140만의 그 등록 외국인이 결국은 수도권의 57%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의 57%라면 78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나머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43%인 62만 8천 명만이 지금 지역에 거주하고 있게 되는 거죠. 2020년 그 OECD 회원국들이 주민 대비 이민자 비율이 한 평균 한 10%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보다 조금 더 많은 이민자를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 이민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어떤가요? 고령화율도 높고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비율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의 등록 외국인이 5월 말 기준에서 약 5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E9, 비숙련공입니다. 우리 대불산단이라든지 이 조선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현재 우리 대불산단, 그다음에 현대사무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소업이 다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무중공업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한 7천 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남에 있는 조선소에도 약 한 5천 명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다 E9으로서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외국인도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왜 수도권으로 가느냐, 외국인들이 지방에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 움직일 수단이 없습니다. 교통이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어디 가면 뚜벅이가 돼야 되고 본인들이 술 한잔 먹으러 나가더라도 택시를 안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분들의 교통사고 일이 높고 그 지역사회 치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도권의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워낙 발달해 있어서 전부 수도권은 수도권입니다. 어떤 정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불법 이탈을 막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250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고 동네마다 좀 달라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시민분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분이나 결혼하는 이민자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여군의 지침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9명이 한도거든요. 근데 실제 농가들이 굉장히 비닐하우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게는 뭐 10동은 그냥 기본이고 어떤 분은 뭐 40동, 30동 이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로는 우리 중정리만 해도 고령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일손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노동 근로자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농사도 짓고 여기 적응도 하면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들도 부담이 덜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고장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례로 뭐 농사일은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활력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없으면 공장 못 들리죠. 거의 못 들린다 봐요. 사실 결혼 이민자들이 오면서 아기들도 생기고 할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사실 문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떤 분들은 12년 동안 있었는데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 잘 적응하는 사람들한테는 국적 취득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뭐 인식을 개선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좀 더 포용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어떤 뭐 대도시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유학생을 위한다고 유학생에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책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유학생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국인들이 다 하고 나서 모자라는 일자리를 하고 주로 첨단 분야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 정책인데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더 이제 지원하는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외국인들은 수도권에 모여 살고 대도시에 몰려 살아요. 그건 전 세계적인 똑같은 현상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주냐 하면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베네핏을 줘요. 편익을 줘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지방의 대학에 가면 유학생들이 너 거기서 졸업하고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거기서 살면 영주권 줘. 아니 난 수도권 갈래? 대도시권 갈래? 그럼 가. 그러나 그런 혜택은 없어. 라고 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 살고 싶고 정주하고 싶어. 그러면 수도권에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지역에 있는 정책을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다 서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가서 좋은 정책이 있다? 그럼 당연히 가기지 않겠어요. 난 한국에 살고 싶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책이 정교화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일부 건설업종이라든지 뭐 이사 이런 쪽에서 보면 제중동표,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하고 충돌이 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말하자면 내국인하고의 충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지역도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 이민자들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좀 불거지나요? 연초에 이제 인권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좀 대두된 적이 좀 있습니다. 그 인권 문제 대두된 지역은 계절 근로자들이 오는 과정에서 고용화 허가제를 받고 들어와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면서부터 브로커가 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이득을 브로커들이 취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농가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리 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 근로자들도 우리 도민이라는 인식을 우리 도민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도민이다. 동등한 위치에서 문화를 받아들여줘야 한다. 근데 어려운 것은 뭐냐. 우리 도민들 특히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40, 50세 이상 되는 분들의 이 교육의 문제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다. 배교 민족이다라는 게 엄청난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외국인을 보는 순간 차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들과는 우리는 어떠한 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우리보다 열등해라는 그 관념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 속에서 있지 않았냐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감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 교육도 이런 측면에서 좀 뭔가 좀 바꿔줘야 한다. 국가가 좀 먼저 나서서 외국인, 우리에게 들어오는 근로자들도 우리 국민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강하게 좀 심어줬으면 하는. 그래서 저희 우리 도도 그런 쪽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전라남도 도민이다. 이걸 좀 강조를 시켜서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을 같이 공유를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민자가 5%를 차지하고 있지만 OECD 국가는 10%까지도 비율이 있다라는 말씀을 신선미 대표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뭐 해외 뉴스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민자, 이주자, 뭐 그 중에는 이제 합법적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뭐 물리적인 뭐 범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최근 이슈가 이제 프랑스 이슈가 되겠죠. 프랑스가 이민자 비율이 한 10% 이상으로.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민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수에 비례해서 사회 갈등이 야기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유럽 내 프랑스보다 이민자 수가 많은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독일이 한 28.7%로 프랑스보다 이민자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이렇게 단순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역사적 배경 도 다르고 또 정치적 배경도 다르고 또 독일도 어느 정도 이민자와의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프랑스만큼 심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을 사실은 좀 인정해 준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공존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좀 무슬림 이민자들과 갈등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종교적인 차이라든가 프랑스 식민지에서 왔던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프랑스 자체의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기존 많이 산재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프랑스 이민의 특성이 장기적 목표를 두고 좀 체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또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임시방편으로 좀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이민자들이 굉장히 뭐랄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민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그 통합정책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책이 개입할 수 있게끔 하거나 인식 개선을 또 주민들한테 하거나 또는 그 지역사회의 이민자가 우리랑 같이 생활하는 구성원으로서 좀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다문화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편견과 배제를 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학생들 보면 너는 다문화 학생, 심지어 이제 군인이 됐죠. 한 20년 저희가 다문화 정책을 했으니까 다문화 군인 이런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차별과 배제를 뜻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좀 의식적으로 바꾸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이민자로 인해서 발생했던 건 무분별하게 어떤 이민 정책 체계화된 이민 정책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이민자를 받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에서 받도록 하는 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게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과연 정말로 고급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지금 선진국에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민 정책에 있어서 고급 인력이 들어와서 좋은 사회를 유지해야 될 건데 우리나라가 펼치는 이민의 사회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데는 동남아라고 보고 있거든요.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정말로 고급 인력이 들어올 것이냐, 숙련된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민 사회를 떠받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를 많은 분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동남아에서 좋은 인력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도는 어떻게 이민 정책을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유학생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유학생이 들어오면 그네들의 부모들까지 초청을 해서 그네들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 취업을 해서 그 유학생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유학생을 뒤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적게 해주면서 우리 사회에 폭넓게 가라앉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계절 근로자라든지 비숙련공들, 이 나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 나이로 들어오는 이분들의 부모들까지도 들어오게 만들자. 지금 현재 이 나이로 들어오는 분들은 부모들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들어오는 부모들 초청을 해서 이분들을 계절 근로자로 활용을 하게 되면 불법 체류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들어오는 이제 이 나이에 2만 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네들의 부모가 들어오면 적어도 5만 명 이상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가 올해 지금 책정된 게 우리 도가 8,500명입니다. 현재 3,500명이 들어와서 계절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 나이으로 들어오는 부모들, 그다음에 유학생의 부모들이 들어오면 안정된 사회를 더 만드는데 더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 도는 이민 정책을 일단은 유학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고급 인력을 유치를 통해서 전라남도의 기본 인프라를 갖춰보자. 현재 이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이민자를 유치한다. 받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좀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인구 감소 대응하려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문제는 학생들 유입은 굉장히 확대했는데 졸업 후에 이 학생들을 유지하는 방안은 별 대책이 없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국인 유학생이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유학생이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당초에는 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지역에 취업을 하는지 아니면 뭐 거주하는지 영주까지 이어지는지를 정부나 지자체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취업하고 구직하고 또 정착하는 그 일련의 흐름을 통계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지금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학생들이 정착하기에는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졸업 후에 구직, 취업, 거주, 영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까다로운 비자 발급 요건이 있고요. 인턴 기회도 부족하고 구직 정보도 접하기 어렵고 고용 기회도 부족하고 유학생 자체의 한국어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창업 비자도 까다롭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고 마지막 하나가 정부가 유학생 정착과 관련돼서 내놓는 그 정책이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법무부가 그 유학생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노인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간병을 하면 F2R이라는 그 지역 거주 비자를 발급을 해요. 고비용을 내고 한국에 유학 온 유학생한테 정부가 제시한 비전이 돌봄이라든가 또 간병, 요양보호사라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학생 정책과 관련한 정책들은 볼 수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정책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친구들의 그 충분한 급여, 또 고용환경 개선,
그리고 개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개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세 가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유학생의 정착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역 내에서 지금 재학생, 유학생들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도내에 한 5,400명 정도의 유학생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이네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도에 정착하게 만들어줄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비자를 유학 비자에서 지역 특화 비자로 바꿔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지역 특화 비자를 갖게 되면은 지역 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취업을 하고 또 5년이 되면은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이 비자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법무부에다가 계속해서 지역 특화 비자를 쿼터를 좀 확대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외에 뭐 유학생 박람회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것은 지역 내 정착을 좀 더 많이 유지시키고 오랫동안 지역에 머물릴 수 있게 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F2R이라는 지역 특화 비자 쿼터를 우리 도가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력 있는 유학생들을 지역에 머물러 주게 하는 정책들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해서 언급 잘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는 취업을 연기하고 제천시에 주거 임대를 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머무르시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제천시에 이주 정착하기 위해서 모든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중 그 법무부에서 공고를 해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이 시행되고요. 그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유형과 재외동포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고려인 동포분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업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 연계가 되셔야지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 연계가 가장 중요하고 취업 연계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국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1단계는 이민 초기 적응 단계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사회에 대한 내용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친숙한 소재들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물건 사기라던가 인사하기 또 자기소개하기 또 친숙하고 또 사적인 소재들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고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한국어를 제가 쉽고 재밌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모국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문법도 문단 구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적응 프로그램은 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으로 고려인 동포분들이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코스로 마련한 특별 교육입니다. 지역 적응 프로그램은 제천시로 이주해 오신 고려인 동포분들을 위한 주요 시설을 지금 안내를 드리고 주요 관광지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저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전국에서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기준이 되는 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일자리도 찾을 수가 있고 일정 기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그 해법으로서 이민 정책 이게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 지역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정부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이 영주권에 대해서 엄청난 경쟁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데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지역부터 지역 특화의 쿼터를 늘려주면서 대신 수도권을 오면 올수록 그것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게 그렇게 해줘야 실제로 지역 소멸에 있는 지역이 혜택을 보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준을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은 가면 갈수록 몰리고 저 지역에는 사람이 안 몰리게 되는 거죠.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세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교육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이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역 소멸이고 인구 소멸의 문제이고 해결하려면 체계적으로 선진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지역 감소,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민 정책, 뭐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정책적인,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요. 신선미 대표님께서는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이민자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지역사회가 자기 스스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자가진단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가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출된 문제와 한계가 이민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이민정책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민정책으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청사진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구 감소나 또 이민정책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협력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머리를 써서 공무원들끼리 뭘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지역의 자원인 지역의 주민들 모두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유일의 인구, 청년, 이민 국장님이십니다. 네. 네.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도는 그렇습니다. 애국인들이 우리 전남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전남이 안주, 정착을 통해서 인구 붕괴, 절벽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통해서 들어오시는 애국인 근로자, 이민자분들이 우리 전남도 도민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용원히 그럴 것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이 꽃피는 그런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민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마무리는 이민 정책 학회장이신 임동진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민이 이제 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역할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시간이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쯤 되면 도착하는 반가운 편지가 왔습니다. 행복 로컬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인데요.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만나보시죠.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 정석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는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그의 경고는 현실로 굳혀져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2년 0.78을 기록한 출생률은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2013년부터 내내 꼴찌를 유지하고 있고 출생률이 한 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를 우리는 2020년에 경험했습니다. 그 뒤 한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감소 속도도 예상보다 빠릅니다. 2021년에 5만 7천 명이 줄었고 2022년에 12만 명, 2023년에 11만 명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2천만 명으로 인구가 줄고 2300년에 이르면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소멸에 이를 것이라는 대한민국 인구 위기는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일지 모릅니다. 원인을 정확히 짚고 당장 해야 할 일, 그리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들을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 정책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 주재원, 외국인 유학생 등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에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찾아 대한민국에 오려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이민 정책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맞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그런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도 이민을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더욱더 불행해진다면 이민 정책도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위기는 인구 감소보다도 인구 쏠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출생률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극심한 경쟁 때문에 출생률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해와 출생률이 더욱더 낮아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인구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단단해지고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게 된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추세가 꺾이고 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에서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 지금까지의 잘못된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초대와 준비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1년 연구년 한 해 동안 하동, 목포, 전주, 강릉 한 달살이를 포함해 대한민국 54개 지역 로컬을 방문하고 체류하면서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1년 동안 로컬을 오가면서 로컬이 더욱 더 행복한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일백탈수 지역민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에 100만 명씩 수도권을 떠나 지역에 우리가 꿈꿨던 우리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는 일백탈수 지역민국 운동이 더욱더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토끼가 행복해야 그것을 보고 산토끼가 옵니다. 오랫동안 로컬에서 살아온 분들 또는 로컬로 이주해와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지역의 인재로 깍듯이 예우해드리고 혹여 불편함이 없는지 여쭙고 해결해드리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로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것을 보고 행복을 찾아 수도권에서 로컬로 오는 분들이 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봐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더 많은 이민이 뒤따를 것입니다. 근자열 원자래. 이곳 사람들이 행복해야 먼 곳 사람들이 온다는 공자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여섯 번째 편지였습니다. 네,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 국가라는 교육을 대부분 받고 자란 기성세대들인데요. 이제는 다양성, 문화 다양성, 그리고 이민 정책, 그리고 이민자에 대해서도 포용력을 가져야 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섯 개 지역 MBC가 함께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여섯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이 바뀌어야 나라도 산다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지금까지 전체 구성 권상정, 공동 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혁, 광주 MBC 김기빈, 목포 MBC 임사랑,
제주 MBC 직원보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